33번 보자. 33번부터 해가지고 한두개 정도? 많으면 세 개? 뭐두 개, 요 정도만 해볼게. 자, 보면은 과학자들은 믿는다. 뭐라고 믿냐면, 이게 조상이란 뜻이야. 그래서 개구리의 조상들은 워터 드웰링이라고 하면은 이게 거주하다라는 단어거든. 드웰이라는 게. 워터 드웰링이면 물에 거주하는이라고 해석하면 돼. 자, 개구리의 조상은 물에 거주하는, fish-like면 물고기 같은이라고 하면 돼. 물고기 같은 동물이었다라고 생각을 했대. 개구리의 조상이 물에 사는 물고기 같은 애였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 The first frogs and their relatives. Relative면은 뭐 친척 같은 단어거든. 친척 해석지를 살짝 볼게. 그냥 친척이라고 진짜 적었네. 자, 첫 번째 개구리, 최초의 개구리와 그들의 친척은 얻었다. 뭐를 얻었냐면 능력을 얻었어. 뭐할수 있는 능력을 얻었냐면 뭐할수 있는 come out on land, 땅으로 나올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여기 한번더 해석할 거야. 즐길 수 있는 능력. 즐길 수 있는 능력. 뭐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이냐면 opportunity, 기회. 음식에 대한 기회, 쉼터에 대한 기회. 그곳에 있는 하고 이렇게 괄호가 닫혀. 어법 얘기를 좀 해보면 to 플러스 동사 원형하고 여기 있는 동사 원형하고 병렬이다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해석을 할수 있는 이렇게 똑같이 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였어. 다시 해볼게. 최초의 개구리들과 그들의 친척들은 능력을 얻었다. 뭐할수 있는? 땅으로 나올 수 있는, 그리고 기회를 즐길 수 있는. 뭐할수 있는 기회? 음식과 쉼터에 대한, 그곳에 있는 음식과 쉼터에 대한 기회를. 여기서 이제 그곳이라고 하면 육지겠지. 육지로 올라와서 육지에 있는 음식을 즐기고 육지에 있는 쉼터를 누리고 이런 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 다음 거, but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keep 유지하고 있었다. 많은 tie라 그러면 이제 묶여 있는 걸 tie라 그러거든. 뭐 유대감, 뭐 연결고리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해석지에서는 인연이라고 했거든. 근데 굳이 인연이라고 해야 되나? 뭐 연결 정도로 이해를 해볼게. 그들은 여전히 유지하고 있었다. 물과의 연결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할 거고. 자, but에다가 동그라미 한번 쳐보자. but. 자, but. 앞뒤 내용이 뒤집어질 때 but 쓰는 거잖아.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땅에 올라와서 땅에 있는 걸 즐겼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뒤에서는 물과의 연결을 그래도 유지하고 있었다. 앞에서는 땅 얘기하는 거고 물 얘기하는 거니까 but이다라고 대답할 수 있겠지. 자, long이라는 단어는 폐 앞에 허파라고도 하지. 그래서 개구리의 폐는 do not work very well. 여기서 work는 일하다라고 하지 말고 작동하다로 해석할게. 개구리의 폐는 잘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t gets parts of its oxygen. 그리고 그것은 개구리는 get other part 일부분을 산소의 일부분을 얻어 뭐함으로써 호흡함으로써 얻어 뭐를 통하여 피부를 통하여 그 피부를 통하여 호흡함으로써 산소를 얻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이거 어떻게 느낌을 받아들이면 되냐면 자 개구리가 허파가 있다 폐가 있는데 공기 중에 거의 개구리가 있으면은 숨을 잘못 쉰다는 얘기야. 개구리는 산소를 어떻게 얻냐면 피부를 통해서 호흡을 해서 산소를 얻는데 이제 뒤에 내용까지 연결을 해보면 알겠지만 얘네들 피부는 건조해지면은 피부를 통해서 호흡이 잘안 되거든. 뒤에서 얘기를 할 거야. 피부가 물에 젖어 있어야 피부를 통해서 산소를 이렇게 들이마시는 호흡이 가능하대. 그러니까 물과의 연결고리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라고 이해를 할수 있는 거지. 조금 더 이제 어법을 얘기를 해보면 여기서 it 같은 경우는 어법 문제로 내면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 it냐 there이냐라고 해서 단수 복수를 물어보는 경우가 있거든. 여기서 it's skin에서 이 it은 개구리를 나타내는 건데 앞에서 개구리를 단수로 잡았잖아. 그치?
그러니까 it가 맞아. 개구리를 하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또 얘도 마찬가지지. 개구리를 it이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수로 it로 말하는 게 맞지. 복수로 대열 쓰면은 안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뭐 이런 걸 문제로 내지는 않을 것 같은데, 여기선 안낼것 같은데, 이런 걸 다른 데서 낼 수는 있는 거거든.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하지만 또 역접이 나지. For this kind of breathing to work properly에서 여기에서는 위해서로 해석을 할 거고, 미리 결론부터 얘기를 하자면 투부정사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은 투부정사에 대한 의미상의 주어야. 그러니까 이제 해석할 때는 뭐뭐 가, 은는이가 이런 거 해석을 하겠지. 전체적인 그림이 이렇게 돼. 얘가 이거 하기 위해서. 이러한 종류의 호흡이, 이가 맞네, 여기서. 이러한 종류의 호흡이 적절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개구리의 피부는 must, 뭐 해야 하냐면, stay, 뭐뭐인 채로 유지하다, moist는 촉촉한 상태로 유지가 되어야 합니다. 앞에서 뭐라 그랬냐면, 개구리는 피부를 통해서 숨을 쉴수 있는데, 피부를 통해서 숨을 쉬기 위해서는 피부가 촉촉한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but 넣으면 말이 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 같네요. And so the frog must remain near the water. 그래서 개구리는 남아 있어야 돼. 어디에서? 물 근처에 남아 있어야 돼. 거기가 어딘지 관계부사로 수식합니다. 자, 물 근처가 어떤 곳이냐면, It can take a dip every now and then to keep from drying out. 자, 여기서 dip이라는 말은 담그는 거거든. 담그는 것인데, 그 쉽게 생각하면은 피자 먹을 때 디핑 소스라고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치킨 같은 게 담가서 찍어 먹는 거지. 그래서 그걸 디핑 소스라 그래. 그래서 take a dip이면은 담그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거든. 개구리가 담글 수 있어. Every now and then, 이건 덩어리로 보자. Every now and then. 이따금씩. 뭐 가끔씩, 종종, 가끔씩, 요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는 단어거든. 자, 물 근처. 물가가 어떤 곳이냐면, 개구리가 이따금씩 담글 수 있는 곳이야. 뭐 하기 위해서 담글 수 있는 곳이냐면, keep from drying out. drying out은 이제 말라버리는 걸 dry out이라고 얘기를 하고, keep from ing는 뭐뭐 하지 않거나 뭐뭐 하는 걸 피하는 걸 keep from ing라 그래. 아마 단어에 있었을 것 같은데 말라버리는 걸 피하기 위해 이렇게 갑니다. 말라버리는 걸 피하기 위해 가끔씩 개구리가 몸을 담글 수 있는 물 근처에서 개구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네. From ing 이거는 좀잘 알아두자. Keep from ing. 모르면 해석이 아예 안 돼버려. Keep from ing. 뭐뭐를 피하다. 뭐뭐를 막다라고 나와 있네. 다음 거. Frogs must also lay their eggs in water. 개구리들은 낳아야 합니다. 그들의 알을 물에다가 낳아야 합니다. 뭐처럼 그들의 물고기 같은 조상들이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할 건데, 이건 좀 중요하네. 자, 여기 별표 하나 쳐보자. 대동사고, 대동사. 이거. 일반 동사에 대한 대동사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 문제로 나오는 건 이렇게 나올 거야. 예를 들면, did가 맞냐, 뭐, were이 맞냐. 그랬을 때, were은 틀렸다. 일반 동사에 대한 대동사니까 did가 맞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한번 볼까? 이거 내신 기간에는 잘 나오거든. Rye 하고 lay.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되고, 얘는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3단 변화가. 그래서 얘는 눕다 놓여 있다라는 뜻이고, 이런 뜻이야. 자, 그래서 왼쪽 먼저 봐봐. 필기할 시간 좀 이따 줄게.
여기 조동사니까 동사원형 써야 되거든. 얘가 지금 동사원형이란 얘기야. 그러면 이 동사원형 자리에 레이를 썼다는 얘기는 저 레이는 이거라는 얘기야. 저기 나오는 레이는 이거. 나타라고 해석을 하는 레이였던 거지. 자,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뭐냐면, 얘하고, 봐봐, 얘하고 생긴 게 똑같아. 얘하고 생긴 게 똑같아. 그치? 근데 저기에는 동사원형 자리니까 이게 아니라 이거였던 거야. 알지? 그래서 여기서 문제를 내면 이렇게 해낼 수 있어. 라이냐, 레이냐. 이렇게. 라이냐, 레이냐. 이렇게 문제를 낼수 있어. 여기는 나타라는 의미가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라이를 쓸 수는 없어. 이거는 틀렸다라고 대답해야 돼. 잘 나와 대신에 이런 거. 그리고 자, 여기서 레이드 이건 뭐냐면 이거야. PP지. 나아진 이게지. 나아진. 놓여진이라고 해도 좋고 나아진이라고 해도 돼. 자, 그리고 물 속에 나아진 알들은 뭐 해야 돼? Must develop into water creature. 여기서 must는 해야 한다가 아마 아닐 거야. 해야 한다라고 했네. 발달해야 된다. 물 속에 나아진 달걀인다. 물 속에 나아진 알들은 물 생명체, 수중 생명체로 발전해야 한다. 수중 생명체로 발전해야 된다. 만약에 그들이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석을 해. 그러면 이제 뭐 보면서 아마 느꼈겠지만 우리가 출제자라도 어디서 문제를 낼 거냐면 이 레이드 가지고 아마 문제를 낼 거야. 이건데 이거 쓸래? 이거 쓸래?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되게 많거든. 그래서 여기서도 레인 쓰면 안 된다라고 대답할 줄 알아야 돼.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 이 지문을 쓴 사람이 아마 저거를 또 염두를 하면서 지문을 썼을 거야. 자, 그 다음. 자, 조금 어려운 거 한번 갑니다. 여기서 비동사하고 투부정사가 이렇게 나란하게 있잖아. 비동사하고 투부정사가 나란하게 있을 때 이거를 비투용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 비투용법을 해석할 때는 뭐뭐 할 예정이다로 해석을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해야 한다라는 의무를 나타내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어. 그냥 해석을 안 해버리는 경우도 있어. 해석을 안 해버린다는 얘기는 다 됐고 그냥 이 동사 해석한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되거든. 근데 보통 어법책이나 뭐 교과서 같은 거에서는 이렇게 많이 가르치는데 실제로 해석하다 보면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기는 있다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 근데 여기서는 의무야.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가. 살아남으려면. 자,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내용이 결론적으로 뭐냐면, 개구리가 물과의 인연을 유지하는 걸 말하는 거야. 개구리가 물속에 살던 조상에서 육지로 올라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물과의 연결고리가 끊어지지는 않았다를 계속 논하는 글로 생각을 하는 게 맞아. 지금 너무 졸린데 일어나서. 저 뒤에 가서 들어, 뒤에 가서. 자, Full Frogs. Metamorphosis thus provides the bridge between the water-dwelling young forms and the land-dwelling others. 자, 단어를 좀 보면은 메타몰프시스라고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 탈바꿈이라고 해석을 할 거야. 탈바꿈. 이거는 내신이니까 사실 외우면 좋겠지만 우리가 모의고사 공부할 땐안 외워도 되는 단어거든. 자, 개구리들에게 있어서 메타몰프시스, 탈바꿈은 그러므로 제공해줘. 다리를 제공해줘. 다리라는 건 이제 연결해주는 다리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뭐랑 뭐 사이에? 물 속에서 사는 어린 형태, 새끼들, 물 속에서 사는
어린 형태들과 땅에서 사는 어른들 사이에 다리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네. 근데 그냥 바로 생각이 나는 게 개구리가 어렸을 때 올챙이잖아. 올챙이는 물속에서밖에 못 살지. 근데 개구리가 되면은 육지로 올라오잖아. 그래서 물속에서 사는 어린애들, 올챙이 생각해 보면 될것 같고, 땅에서 사는 어른들이라고 하면 이제 다 자란 개구리들,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될것 같네요.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개구리 얘기였고, 저 뒤에 교탁 있잖아. 저기서 서서 해. 정관이, 저 뒤에 교탁 있잖아. 졸리면 저기서 서서 하라고 교탁 갖다 놓은 거야. 자, 34번. 34번. 자, 34번은 예시를 들면서 설명을 해줄게. 첫 번째 문장 보면, 가져 진주. 입, 하고, 두. 해서, 중요하다. 뭐 하는 거? 구별하는 것은 중요하다. 자, 뭐랑 뭐 사이에서? between A and 이렇게 해가지고 A와 B 사이를 구별하는 건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제 between A하고 B를 해석을 해볼게. Being legally allowed to do something을 해석을 해보면 법적으로 허가를 받았어. 뭐 하도록 허가를 받았어? 무언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허가를 받는 거 하고 실제로 being able to go and do it. 실제로 내가 가서 그거를 하는 거는 구별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것 같지? 법적으로 뭐 하라고 허락을 받는 거하고 내가 그거를 실제로 가서 하는 거는 좀 구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조금 추상적인가? 이제 읽다가 보면 예시가 나올 거야. 자, a law could be passed. 자, pass라는 말은 말 그대로 공을 패스하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앞에 law가 법이잖아? 그러니까 법이 통과가 되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 법이 통과가 될수 있어. 근데 어떤 법이냐면, 자, 법을 뒤에서 꾸밀 거야. 분사. 허락해 주는 법이야. 사람들한테 허락해 주는 법이야. 만약에 그들이 원한다면, 좀 복잡해. 자, 빨강색으로 내가 박스 친 부분 있잖아. 이걸 없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allow everyone to learn이지. allow 뒤에 to 나오는 거 생각을 해보면 되거든. 허락해줘. 사람들한테 뭐 하라고 허락을 해줄 거냐면 달리라고. 1마일을. 마일은 거리 단위를 나타내는 거야. 1마일을 달리라고 2분 안에 해서 이렇게 괄호를 닫아볼게. 자, 다시 해석해 볼게. 처음부터. 법이 통과가 될수 있어. 어떤 법이냐면 허락해 주는 법이야. 모든 사람들한테 달리라고 1마일을 2분 안에 달리라고 허락해 주는 법이야. 만약에 니네가 원한다면. 할 수 있겠지?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 어법 내기 좋겠지. 이런 부분. 왜냐하면은 우리가 미래지향 동사라고 배웠던 allow니까 뒤에 to 부정사 쓰는 거잖아. 근데 거리가 되게 멀지. allow하고 to 사이의 거리가 뭐니까 이런 건 이제 문제를 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 다음 건. That would not increase their effective freedom. 자, 하지만 그것이 자,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뭐냐면 뭐뭐뭐뭐 한 법안이 앞에서 말했던 통과가 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어? 1마일을 2분 안에 달리도록 법으로 허락을 해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 근데 그게 증가시켜주진 않을 거야. 그들의 효과적인 자유를 증가시켜주지는 않아. 왜냐하면, 비록 허락은 받았을지라도, 뭐 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허락은 받았을지라도, 여기서 말하는 이제 그렇게 한다라는 거는 2분 안에 1마일을 달리도록 허락을 받았을지라도 그들은, 사람들은 신체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지.
그래서 capable이라는 단어는 할수 있는 거, incapable이니까 할수 없는 거의 뜻이야. 그럼 문제를 만약에 이렇게 낸다면 할수 없는을 골라야겠지. 사람들은 물리적으로 할수 없기 때문에. 내용 이해가 돼? 이게 마일 그러면 머리에 잘안 들어오거든. 자, 내가 또 예시를 들어볼게. 햄버거가 100개가 있어. 그래가지고 내가 아연이한테, 아연아 햄버거 100개 먹어. 내가 법으로 허락을 해줄게. 그러면은 막 자유로워. 다 먹어버릴 수 있어. 못 먹잖아. 그러니까 햄버거 100개를 먹는 걸 내가 법으로 통과시켜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자유로움이 증가한 건 아니지. 어차피 이거 못하는 거잖아. 내가 어차피 신체적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Having a minimum of restriction. 자, restriction은 이제 제한이란 뜻이거든. Minimum은 최소라는 뜻이야. 그래서 최소의 제한을 가지는 것은 할수 있겠지. 최소의 제한, 그리고 최대의 가능성을 가지는 것은 fine, 좋다. 이렇게 갈 건데. 자, 문장 구조 살짝 보고 갑시다. 동명사 주어야, 지금. 여기까지 가서 동사가 is. 동명사 주어하고 동사 is하고 거리가 멀지. 이러면은 수일치 문제 나올 거 한번 생각은 해봐야 돼. 자, 다시 이 말을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 봐봐. 보면은 제한을 최소화하겠대. 그렇단 얘기는 뭐냐면 내가 제한하진 않을 거야.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리고 가능성은 최대치로 높여주게. 가능성은 최대치로 높여준대. 그럼 말 그대로 햄버거 100개 먹어도 돼. 라고 내가 가능성을 최대치로 올려놓은 거지. 내가 너를 제한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원한다면 햄버거 100개까지 먹어도 돼. 내가 최대치 100개까지 설정해줄게. 괜찮은 거잖아. 제한하는 거 없으니까 좋고. 100개까지 먹어도 돼. 어차피 내가 100개까지 못 먹을 거니까 그 안에서 내가 먹으면 되니까 이거는 되게 괜찮은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 그러니까 fine이라는 단어가 나온 거. 자, 내용을 이해했는지 한번 물어보자. 제한을 하는 게, 그러니까 최소치에 대한 제한을 하는 게 좋아, 안 하는 게 좋아? 최소치에 대한 제한은 안 하는 게 좋지. 이렇게 적어볼게. 제한하는 건, 내가 하지 말라고 제한하는 건 최소로 유지하는 게 좋은 거래. 아, 제한을 하지 말라는 거야. 이게 좋은 거래. 근데 내가 너한테 가능성을 주는데 그 가능성은 최대가 좋은 거야, 최소가 좋은 거야? 최대가 좋은 거지. 가능성은 최대로 유지하는 게 좋은 거야. 이렇게 가면 돼. 됐지? 이런 내용이었어. 다음 거. But in the real world. 하지만, real world. 현실 세계에서. 실제 세상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will never have the opportunity. 절대 가지지 못할 거야. 가능성이라고 할게. 여기서 기회라고 하지 말고. 사람들은 가능성을 가지지는 못합니다. 이제 조금 어려운데, 천천히 가볼게. 여기서 뭐가 보이냐면, either A or B가 보여. Either A or B는 A 또는 B 이렇게 해석을 하잖아. 자, 가능성인데, 자, 첫 번째. A 할수 있는 가능성 또는 B 할수 있는 가능성. 이렇게 두 번으로 나눠서 해석을 해보자. 첫 번째, A 할수 있는 가능성. 모든 것이 다될수 있어. 빨간색으로 가볼게. 모든 것이 다될수 있는 가능성. 어떤 모든 것? 그들이 허가받은, 되도록. 그들이 너 이거 되어도 좋다라고 허가를 받은 모든 것이 다될수 있는 가능성. 또는 need to be restrained. 자, 뭐뭐 되어질 필요가 있냐면 억제되어질 필요가 있어. 뭐로부터? doing everything. 모든 것들을 다할수 있는 것으로부터. 근데 그 모든 것들은 어떤 거냐면 that is possible for them to do. 그들이, 자, 의미상의 주어야. 그들이 의미상 주어.
구조 먼저 적어놓고 해석하자. 적어보자. 필기를 먼저 해봐. 자, 다시 읽어볼게. 이게 좀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어. 뭐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냐면, 그들이 허용되어진, 그들이 허락받은 모든 것이 다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햄버거 100개까지 먹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어. 근데 햄버거 100개 먹을 수 있어? 못 먹잖아. 그거 말하는 거야. 그들이 허락받은 모든 걸다할수 있는 가능성은 없어. 100개까지 먹어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다 한들 어차피 못 먹는다. 이거 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자, 또는 사람들은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제한받을 필요성에 대한 가능성도 없어. 무슨 말이냐면 제한을 안 받는다는 뜻이야.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못하게 제한받는 거, 그런 가능성도 없어. 이렇게 가면 돼. 말이 어렵지.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말라고 제한받는 필요에 대한 가능성도 없다. 제약을 안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그래서 이거를 지우고 다른 색깔로 다시 한번 보여줄게. 다시 가볼게. 자, 현실 세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능성이 없다 하면서 그 가능성을 이제 두 가지로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자, 첫 번째, 사람들은 너 햄버거 100개 먹어도 좋다라고 가능성을 아주 많이 높여줘도 어차피 다못 먹잖아. 그게 여기였어. 최대의 가능성을, 최대치 가능성을 어차피 다 이루지 못해 라는 뜻이야. 이런 의미라고 받아들이면 돼. 모의고사가 말이 어려운 게 사실 이런 거에서 어려운 거거든. 자, 두 번째, 사람들은 뭐할 가능성도 없냐면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나 이런 것도 할수 있는데 그들이 할수 있는 모든 것을 하지 말라고 억제되어질 가능성도 없다. 제약을 안 받는다는 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글을 받아들이면 됩니다. 자, 마지막 거 일단 읽어볼게. Their effective freedom depends on actually having the means and ability to do what they choose. 자, 그들의 효과적인 자유는 depend on, 의존하고 있다. 그러니까 효율적인 자유라는 건, 진정한 자유라는 건 어디에 달려 있냐면 실제적으로 가져, 수단을 가져. 수단과 능력을 가지는 거야. 수단과 능력을 가지는 거야. 뭐할수 있는?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할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진짜 자유는 뭐냐면 제약을 별로 안 하고 가능성은 최대한 높이 두고, 자, 햄버거 그러면은 0개에서 100개까지 먹어도 돼. 이 사이에서 먹으면 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수단에 따라, 능력에 따라, 내가 선택하는 만큼만 하면 그게 진정한 자유야. 라고 글이 마무리가 돼. 그들이 선택한 것을 할수 있는 수단과 능력. 내가 예를 들어서 햄버거를 두개 먹겠다고 생각을 했어? 두 개를 먹겠다고 선택을 했으면, 두 개를 먹을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냥 그게 자유로운 거야. 이런 말이야. 어렵지. 조금. 여기가 아마 조금 어려웠을 거거든. 해석본 보면서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하면 될것 같아. 자, 결론. 제약은 안 하는 게 좋고, 가능성은 최대치로 만들어주면 돼. 그러면은, 말하자면, 햄버거 100개에서 0개, 0개에서 100개 사이로 이렇게 가능성을 넓게 주면은, 내가 원하는 거 선택해서, 두개 먹겠다고 선택을 해서, 그두 개를 내가 먹을 수 있는 수단과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나는 그냥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두 개만 할게.